자, 인사 좀 드릴까요? 인사 드릴까요? 세븐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저희가 뮤직투어 끝이 났습니다. 네! 시애틀 막공을 네,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사실 뮤직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무리한 성황리에 잘 마치게 할 수 있으셔서 캐럿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잘 즐겨주셔서 저희가 뮤직투어 하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준용은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민경도 진짜 말끝이 흐리길래 말끝이 흐려? 말끝이 흐리더라고요. 날씨는? 미안 그래서 뭐 준용 형은 다른 거요? 준용 얘기 들어보자. 준이 이제 빵 터졌어. 아니 민규 뭔데? 민규 아니 이제 약간 이제 애매한 거야 지금. 터졌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처음부터 어쨌든 너무 즐거웠고 그 8회 공연했잖아요 저희가. 네. 8회를 공연할 때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그 새로운 에너지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는 게 공연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큰 힘 많았어요. 맞아요. 준이 형 어땠어요? 이런 콘서트 몇 번 하지만 진짜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 받을 수 있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집니다. 너무 근데 찾아가지 못해도 이거 멀리서 이렇게 많은 응원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와! 이거 봐봐요. 광대한 대양을 건너도 우리는 널 영원히 사랑할게! 예. 와! 시애틀 캐럿들이 진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말이.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미지토 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에너지도 너무 넘치고 가사 하나하나를 다 따라 부르는 것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신기했고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계속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니까 저 미국 노래가 아니라 저희 한국 노래인데도 좀 가사를 다 외우고 그랬죠. 저는 그것도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 우리 또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저희가 오늘 투여가 그렇지 않잖아요, 승관 씨. 아니죠. 아, 절대 아니죠.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주 투어를 끝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으로 조심히 돌아가서 다시 또 재충전을 하고 시애틀을 끝으로 남은 지역들을 가야죠. 시애틀 남은 지역들 시애틀 와, 지역들과 시애틀이 라인. 와우. 멋있네. 래퍼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럼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트위터 용량이라서 이게 집에서 이거 보고 있을 쿱스 형. 그쵸 쿱스 형. 쿱스 곧 봐요. 오케이. 쿱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